근데 저도 만약에 엄마가 되면 저 같은 딸 갖고 싶어요. 近期待着第二张迷你专辑回归，除了情跑打歌节目，成员们也各自到不同综艺宣传。原因日前登上张度练的网络节目《一同聊天》互动，还透露了自己外出时为了不被认出来会特别变身。 요즘에 진짜 예쁘고 맛있는 그런 디저트 맛집들이 많잖아요. 맞아요. 오픈일 때 가서 직접 사 먹기도 하고 해요. 항상 그런 데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렇긴 해, 부탁드리거나 시켜 먹거나 하는 것 같아요. 어디까지 완전 무장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못 알아봐요. 그래서 저는 겨울이 조금 편해요. 롱패딩으로 이렇게 다 똘똘 김밥처럼 하고 있으면. 그 원영 씨 목소리 때문에도 좀 많이 알지 않아요? 아니 목소리도 좀 이렇게 깔아요? 맞아요. 치즈케이크 하나 주세요. 진짜 맞아요. 정말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사야 될 때는 저 약간 목소리 변조해요. 해줘 해줘. 366번 고객님. 저 아이스박스 하나 주세요. 에? 뭐라고요? 잘 안 들리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저 아이스박스 하나 주세요. 아이스박스요? 네. 아, 아도 하나. 아도? 네. 장... 아니에요. 장도연이에요. 在聊到和妈妈的互动时，原因贴心又有爱的举动，让张都恋忍不住赞叹：太想生一个这样的女儿了。 제가 해외 같은데 많이 가면 맛있는 거나 그 나라에만 있는 간식 뭐 그런 기념품 보면 엄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. 엄마랑 같이 오고 싶고 이거 엄마가 먹었으면 좋겠고 뭐 해외 갔다 오면 집에 가면 엄마 이거 엄마 준 거 사왔어 이렇게 주고 그래서 제가 받은 만큼 이제 다시 주고 싶은? 어머나 그런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팬들이 자꾸 내가 원영이 나올 걸 그런 얘기를 하나 보다. 아 받고 싶어서? 어? 아니 아니 엄마들이 딱 원하는 너무 잘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고 그걸 감사할 줄 알고. 맞아. 근데 저도 만약에 엄마가 되면 저 같은 딸 갖고 싶어요. 딸들이 엄마가 스무 살로 돌아간다면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난 아침 맑고 자유롭게 살아라고 얘기해주고 싶다고 했대요. 아 저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가방 지키고 있는 사람. 엄마가 저한테 제일 많이 해주는 말이 나는 무슨 복으로 널 낳았을까여가지고 나 빨리 낳아 이렇게 말해줄 것 같은데 엄마 우리 빨리 낳아서 나 만나자 이렇게. 세상에.